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일단은 구독자분 모셨으니까. 네. 어디 갔어? 화장실 가면 어떡해요. 아니다. 장난해, 장난. 여기 앉으시고요. 네. 영상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네.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네. 여기 앉으세요. 편한 대로 앉으세요. 녹음 안 해도 돼. 아니, 유튜브 영상 나와. 내가 가서 들어야지. 이건 조금 이따가 놓고 하나 참고로 친구가 부탁을 해서. 친구? 네. 이거는 친구 거는 나중에 보시고 제가 오늘은 어머니 거만 여기 온다고 하니까 봐달래요? 네. 자기 급하게 돈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다고. 성이 뭐예요? 신이요. 심? 네. 청송지. 어디 심? 청송. 청송시. 네. 몇 년생이에요? 66년생이요. 66년생이면 병호생. 잠깐만요. 네. 엄마네 집 보면은 심시편에는 선산이 번듯하지가 못하대. 선산이 번듯하지 못한다는 거 다 갖다 팔은 거지. 가장을 했는지 이장을 했는지 명예나 자손이 나오지를 않는다라는 거야. 엄마네 보면은 물 떠놓고 빌고 산만 봐도 빌고 내가 보기에는 불리던 만신도 있어야 됐다라고 나오거든. 점사가 집안에 모두가 어른이 무당 있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셔? 무당은 없고요. 할머니가 이제 뭐 단지로라도 모시던가. 그런 거 그러니까. 항아리로 모신 그러니까. 적이 엄마도 있었어요 집에서. 그러니까 네. 이 항아리를 그냥 모시는 게 아니잖아. 네. 뭐 불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항아리를 모시고 기도 발언하면서 그렇게 하던 분은 분명히 뚜렷하게 앉아 있다라고 하거든. 그래서 엄마도 어디 점집 가면 너는 뭐 무당 팔자니 어쩌니 이런 소리도 해. 직업적으로 보자면 엄마는 일단은 직업이 불안정하고 모든 게 붕 떠 있어요. 네. 직업적으로 안정적이지가 않다라고 나오고 이 직업을 끝까지 끌고 간다는 말도 안 나와. 사실은 네.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내정사로는 네. 그래. 네. 근데 엄마네 보면은 3년 안에 돌아가신 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있으려고 하는 건지 내가 보기엔 약간 줄초상으로 보이거든?
그래서 이런 상문부정으로 인해서도 일이 안 되는 걸 수도 있어. 사실은 엄마가 나가는 삼재라 하더라도 올해 2018년도에 그렇게 나쁜 운은 아니에요. 네. 나쁜 운은 아니지만 엄마가 일적으로 안 풀리는 거는 이런 상문의 기운도 없지 않아 있는 거고 엄마와 맞지 않는 일을 하기 때문에 엄마가 그렇게 재미를 못 봐. 그렇다고 엄마가 집에 살림할 사람은 아니야. 딴 데 전보러 가면은 너는 결혼을 두 번 해야 된다는 둥 세 번 해야 된다는 둥 원래 그렇게는 얘기를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모르겠어. 원래는 일부종사 팔자거든 엄마 보면은. 바깥에서 아무리 내가 끼부리고 살고 뭐 일을 하고 나가고 이겨는 그냥 엄마가 단순히 놀러 다니는 게 아니고 집안에 내려오는 그런 직성이나 가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가만히 틀에 갇혀 있는 것보다는 바깥에서 활동을 하셔야 이런 가물이나 직성이 풀려. 그래서 지금 나이 먹고 엄마가 이런 무당의 길을 가는 거는 아니야. 내가 보기엔 했었으면은 진작에 엄마가 눈깔 뒤집어져 가지고 산으로 바다로 막 돌아다녔겠지. 근데 그래서 엄마가 일로 풀어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 사업이든 뭐든. 남 밑에서 일 못해요. 맞잖아. 오래 못 있어. 아까 남 밑에서 일을 못해. 남 밑에서 일은 못하는데 지금 직업이 엄마 뭐예요? 왜 안정적이지가 않고 모든 게 다 붕 떴다 그래? 분양업을 하는데. 분양업? 한지 지금 3개월, 4개월도 돼요. 잘 돼요? 계약을 한 번도 안 써봤어요. 내가 또 하나 물어볼게. 3년 안에 돌아가신 분이 있어 없어? 저희 친척 중에요. 뭐 가족이 됐든 친인척이 됐든 먼 친척이 됐든 지금 결혼하셨어요? 네. 남편 있을 거 아니야. 네. 그쪽에 상담 거는? 왜냐면 저희가 보증금 없어서 일이 안 돼가지고 시댁이건 친정이건 거리를 끊고 살기 때문에 누가 돌아가셨는지 연락을 받지를 않았어가지고 저는 아예 소식을 들은 거는 없고? 네. 근데 내가 보기에는 엄마가 2018년도에 안 좋은 운은 아니에요. 네. 안 좋은 운은 아니지만 내가 보기에는 줄초상이라고도 나오고 묵은 상문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 이미 상이 났다라는 거야. 이미 초상이 난 상태에서 엄마가 올해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이 상문에 가로막혀 뭐가 풀리겠냐 이거지. 뭔 얘기인지 알아? 네, 네. 이 분양일을 그러면 3개월? 이제 한지 됐다고? 네. 이제 그 아까 명함 드린 거에 주소가 있거든요. 그 주소는 이제 간 지 얼마 안 됐어요. 옮긴 지. 아니 엄마 이 부동산 분양업하고 아예 안 맞아요. 아 그래요? 그 누가 알아요? 어디 전보고 했어? 아니요. 그건 제가 땡겨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잘해? 못하잖아. 근데 안 되더라고. 뜻대로 안 되더라고. 뜻대로 안 되는 게 아니고 봐봐. 이게 뭐냐면 엄마 그게 있어. 뭐 대부분 사업적인 걸로 봐서 뭐 말아먹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봐봐.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든 막 잘 풀리는 것처럼 막 일이 착착착착 진행이 되다가 결국엔 끝은 어떻게? 구려. 망해. 그게 엄마가 딱 그 꼴이야. 내가 어차피 바깥에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남 밑에서 일을 못해서 내가 분양사업에는 뛰어들었지만 엄마가 알지 못하는 그런 상문의 부정에 가로막혀 있어서 안 좋은 기운을 등에 업고 내가 일터로 나가면 그 일이 잘 되겠냐 이거지. 나와 맞는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근데 이 분양일이 엄마랑은 안 맞아요. 그럼 제가 뭐가 맞아요? 엄마는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를 못해. 치사스러워. 네. 그래서 영업하고는 오히려 안 맞아요. 근데 또 영업할 때는 거기에 그냥 빠지니까는 그때는 제가 그냥 그런 거는 뒤로 접고 해요. 벨 내놓고 한다 그럴까? 그럴 때는 해요. 그냥 얼굴에 철판 깔고 한다고 막말로 말해서. 네, 그치? 네. 철판 깔고는 하지만 사실 엄마가 남한테는 아쉬운 소리를 못하기 때문에 부탁하거나 이런 거는 못해. 그래서 그렇게 영업하고는 크게 별로고. 엄마 그렇다고 뭐 음식에 소질이 있어가지고 음식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엄마 음식 못한대. 네, 네, 맞아요. 근데 좀 패션 감각이 남들에 비해서 약간 조금 뭐 엄마 뭐 옷잘 입는다 뭐 멋쟁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지. 네, 네. 엄마는 그쪽으로 뷰티 쪽이나 옷 쪽이나 의류 사업이나 이쪽으로 하시면 원래 잘 맞아요. 네, 사람들 엄마 이런 쪽에 관심 있지 않아? 많아요. 엄마는 이게 제일 잘 맞는 거야. 네, 네. 그래서 치사 말 못하니까 영업은 아니고
어? 나이 먹으면 대부분 아줌마들이 뭐 생각해? 음식 장사야. 근데 엄마 음식 못해. 네, 그래서 음식 장사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저는 무슨 사업을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면 의류 사업이나 약간 뷰티나 꾸미고 이런 거, 뭐 미용까지는 아닌데 그런 쪽으로 해서 엄마가 좀 남들에 비해서 좀 잘 봐. 옷도 잘 고르고 네, 코디도 잘하고 네, 그래서 멋쟁이란 말을 듣기 때문에 그거를 직업으로 삼으시면 괜찮다 싶어. 근데 모르겠어. 줄초상이래. 연달아 끈다라 간대. 지금 뭐 아무런 사람들하고 연락 아예 조차를 안 하시는 네, 거야? 그래서 소리를 못 들었는데 우리 신랑 쪽으로는 시댁 쪽에서 누가 돌아가셨는지 뭐 연락을 받았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참 시댁 쪽에 고모님 돌아가셨다는 소리는 얼핏 듣기는 했었어요. 봐봐라, 내가 크니까. 그것도 지금 신랑이 성이 뭐예요? 배. 배씨? 네. 엄마를 정을 보기는 하지만 심시편에서 배씨편으로 시집을 가면은 죽어서도 배씨 집안의 귀신이야. 네네. 뿌리 없는 나무 없다고. 배씨편에 얼마 전에 초상 났다고? 얼마 전, 아니, 듣기는 얼마 전이지만 돌아가시기는 그래도 작년? 네, 작년이나 뭐 언제 이렇게 돌아가셨나 봐요. 그러니까, 봐봐. 네. 그게 상문이야. 그래서 아까 내가 상문 얘기를 한 거고 네, 내년에 또 있을 수도 있어. 이 3년 탈상이 지나기 전에 집안에 복소리가 한 번 더 날 운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운이 안 좋은 게 가로막혔는데 내가 일터를 나가서 일을 하는데 아무리 안 맞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벌이가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거든. 네. 그러니까 엄마한테 문제는 첫 번째는 일단 상문 부정이 가로막혀서 엄마가 하는 일이 안 되는 거. 두 번째 나와 맞지 않는 직업을 선택을 하신 거. 그리고 엄마네 집안에 잠깐만. 엄마네 집안에는 심시평을 말하는 거야. 대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어느 누구 하나 신은 받기는 받아야 되겠어. 심판단은 받아야 되겠지만 엄마는 자체 원래 이 무당 감 이게 끼만 있는 거지 무당 그릇까지는 아니야. 네.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요. 이제 다 지금 형편이 안 피어지니까 언제가 나아질지. 형편이 네, 이제 내년 되면 괜찮을지. 아니 올해서부터 원래 풀려야 되는 운이에요. 근데 또 안 엄마가 풀리려면 잠깐만. 아, 이 일 자체부터가 바꿔먹어. 이 엄마가 상문 부정을 풀고 뭐를 하던 간에 이 직업이 아예 안 맞기 때문에 구슬 백날하고 네, 내가 뭐를 백날 풀어도 네, 엄마 여기서 실적 안 나. 처음 해보시는 거예요? 네. 분양사업? 네네네. 네.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지 않아? 그러니까 주위에서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하는데 손님이 또 많이 찾아오고 그러는데도 계약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위에서는 아, 이 팀장이랑 안 맞는가 보다. 여기 김포 여기 여기 명함이 지금 네 지금 하는 데가 지금 여기 사무실에 계시는 네, 거예요? 네, 두 번 나갔어요. 저도 여기가 자꾸 가게 되지가 않아서 여기 온 다음에 이제 결정을 하든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 주소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유 터가지고 탓하지 마. 여기가 네, 뭔지는 모르겠는데 돈을 벌어주는 터는 아니래요 사실은. 근데 엄마가 이곳에 있으면 어떻게든 사람이 꼬이고 엄마랑은 그래도 좀 맞는 터라고는 나오는데 엄마 운 자체가 좋지를 않으니까 가로막혀 있는 건가 봐. 그래서 답을 주자면 엄마 그냥 딴 일 찾아요. 그럼 그냥 월급 한 달 일해서 버는데 그런 쪽으로 찾을까요? 월급쟁이? 네, 네. 차라리? 네. 이거를 근데 무조건 맨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분양이? 내 일이 만약에 있을 때는 안 나가도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나가서 이제 뭐 전단지 같은 거나 뿌리고 막 그런 거 해야 되기 때문에
맨날 안 나가야 안 나갈 수가 없어요. 작업을 해야지 되고 뿌려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엄마가 지금 이거 놀 수가 없는데? 왜 놀 수가 없다라고 나오지? 저도 지금 막상 다른 거를 하려고 해도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네. 엄마 일자리가 쉽게 안 구해질 것 같아. 네, 네. 그래서 이걸 놀 수 없는 거야. 네. 그러니까 엄마가 만약에 답을 달라고 하면 이 직업은 내가 계속 아니라고는 했잖아요. 네, 네. 엄마한테 묻어있는 그런 부정들이나 이런 거를 좀 풀으시고 네. 좋은 자리든 일자리든 생기게끔 해달라고 그렇게 네.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 사실은 그러니까 봐봐라, 엄마가 엄마 이 여기 사무실 가면은 손님 그래도 오지 않아? 지금은 제가 전적으로 지금?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은 안 왔어요. 엄마랑은 이 터랑은 안 맞는 터는 아니에요. 내가 이 직업이 나랑 맞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터에서 엄마를 받아주기 때문에 엄마가 이 터에 있으면 그래도 손님이라도 들고 홍보라도 하면 그렇게는 되겠지만 계약이 성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던가 뒤꿈치 구리는 것 뿐이야. 그렇다고 엄마가 지금 이거를 때려쳐도 당장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또 쉽게 안 구해져 이상하게. 어? 네. 내가 아무리 남 밑에서 일을 못하는 팔자라고는 하지만 돈을 벌어야 생활을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엄마가 내가 뭐 다른 데 뭐 일자리를 구해서 뭐 이걸 그만둬야겠다라고 하고 일자리를 알아보면 이상하게 일자리가 안 생겨.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야. 그건 뭐 엄마가 운이 들어와도 이런 것 때문에 다 막혀 있어. 언제까지요? 내년을 보자면 사실 엄마 이동수가 아예 없어. 이동수가 뭐야? 내가 자리를 알아보러 다니는 거잖아. 이사가 됐든 네, 취업이 됐든 네. 뭐가 됐든 주위에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쵸. 근데 지금 몇 월이에요? 12월이니까 한 두 달 안에 그래도 뭐 하나 자리가 나겠어. 새로운 일자리 말씀하신 거예요? 뭐 알아보면 뭐 남 밑에서 일을 하든 아니면 네. 다른 좋은 기회로 해서 뭔가 네. 이런 영업과 관련된 일이든 일단은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돼. 왜냐면 수입이 만들어야 되니까. 나랑 맞든 안 맞든. 그러면 이 그리고 분양하는 거는 그냥 아예 그만둘까요? 왜냐면 거기 가는 교통비면 그런 거는 전혀 나오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이거야. 일자리가 생겨야 되는 거야 지금. 네. 그쵸? 네. 일자리를 먼저 알아보시고 진짜 뭐 내년에 아예 해 바뀌어가지고 그러면은 이동수는 없어. 그러니까 그 전에 뭐 2월달 전에 설 전에 해가지고 네. 빨리빨리 움직이셔가지고 일자리 알아보시고 뭐 여기 가가지고 돈도 안 나오는데 뭐하러 나가요? 계약 한 건이라도 한 거 있어? 없어. 그러니까 얼마? 3개월 동안?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되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저희 월급, 우리 신랑 월급에 차비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얼마 안 들어오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회생 그런 상태라. 저는 배씨 어디 배? 아빠는 성주 배씨? 네. 몇 살이에요? 아, 몇 년생이에요? 65년생. 65년? 뱀띠. 아빠 내년에 3세네. 3월 3진이에요. 엄마네 집을 보자면 그렇게 못 살았던 집안은 아니라고 나오거든? 근데 이 아저씨 만나가지고 돈 때문에 개고생하고 있는 거래. 좀 신랑이 혼자 있고 그래서 여기도 부모님 엄마랑 막내를 안 해요. 여기? 아저씨? 응, 그 전에.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모르겠어. 모르겠고. 할머니 밑에 손에서 자랐었거든. 할머니 밑에서. 그러니까 엄마를 보면은 엄마가 아니 여기 심씨 엄마를 보면 엄마를 보면 원래 어렸을 때 집이 가난해가지고 막 힘들게 살거나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래도 풍족하게 살았어. 근데 이상하게 이 아저씨를 만나고 나서부터 그렇게 고생스러운 거야. 이런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또 우리는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엄마 팔자에 또 일부종사 팔자라니까 이 아저씨 그냥 붙들고 가야지 먹이다 이거고. 네. 진짜 제 주위에는 다 이혼했는데 그래 저도 이런 일이 있어서 그냥 헤어져. 근데 저는 그게 좀 아유. 겁나서. 엄마는 그냥 겁난다고는 하지만 엄마 팔자에 이혼이란 없어. 일단은 내년에 건강을 보자면 네. 건강은 괜찮고 놀지는 않거든요 이 아저씨. 어? 지금 직업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크게 뭐 딱히 뭐 별 볼 일이 없어. 무슨 일 하세요? 필기장. 어. 카레도. 아빠가 벌어온 돈으로 생활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거기서 이제 깎이다 그러니까.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벌어야지 시작을 했는데 월급쟁이라고 저 이제 골프 가게도 하고 그랬는데 같이 일하는 애랑 또 안 맞고 그러니까 제가 치사스럽고 그러니까 그냥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엄마는 동업 같은 거는 절대 아니에요. 하시려면 혼자 하셔야 되고요. 여기 대주님을 보면 아빠가 집안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은 이제 없어. 어? 없기 때문에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가지고 집안 이렇게 세우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게 어. 저는 분명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절대 아니. 여기다 뭐 투자 있어요? 아니요. 아 그럼 됐지 뭐.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거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워낙 안 되니까 지금 허황된 꿈만 꾸는 거지. 근데 모르겠어. 엄마가 또 주변에 아줌마들이나 이런 아줌마들 많이 알 거 아니야. 이렇게 네. 주변에 그런 사람들 상대로 해가지고 뭐 이런 제가 아까 뭐 옷과 관련된 뭐 가게가 꼭 아니더라도 그래서 팔거나 이런 거는 좀 어떨까 싶어. 아니면 그거와 관련된 직업을 한번 찾아보시던가. 그래서 거기서 뭐 인정을 받거나 뭐 하면 월급이 올라갈 수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는 다른 사람도 뭐 일을 할 때는 열심히 레이처럼 하거든요. 진짜 잘 하기는 하는데 그게 꼭 이렇게 사람이랑 이렇게 꼬이더라고요. 안 돼. 그러면 안 되고 엄마가 그렇다고 있잖아. 내가 남 밑에서 일을 못할 팔자고 뭐라 그래야 되냐. 그러니까 남 밑에서 일을 못하고 뭐 내가 뭐 혼자 뭐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아저씨는 지금 능력이 없다? 그렇다고 주변에 돈을 알아봐도 나를 돈 빌려줄 사람도 없어. 두 개를 같이 가지고 갈 수 있으면 같이 가지고 가시고 네. 아니면은 그쪽이 안정적이면은 안정적이되 약간 좀 뭐 인센을 더 준다던가 뭐 그 이렇게 실적에 따라서 그런 데를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근데 이것만 바라보기에는 엄마 그러다 밖으로 뭐 죽어요. 그쵸. 더 궁금한 거 있으셔? 다 봤어? 더 궁금한 거 있냐고. 근데 자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면서 왜 자지러지? 몸이? 예. 경련처럼? 이렇게 이래. 그건 어느 누구나 그래요? 나도 한 번씩 그러는데. 아, 그래요? 근육 경련 같은 거예요, 그거는. 아, 그런 거예요. 그럼 애들은 괜찮은가요? 애들은 안 봐주시나요? 엄마는 상가집 같은 데 가면 안 돼. 간 적 없어요. 상가집 가면 안 되는 게 이유가 뭔 줄 알아? 아, 결혼식도 마찬가지야. 아, 그래요? 귀신살이라고 엄마한테 귀문관살이라는 게 있어서 갔다 하면은 재수없는 게 막 붙어와가지고 막 꿈자리가 사납다던가 약간 뭐 그럴 수 있거든. 어디 점집 가면은 뭐 신받으란 얘기는 안 해? 해요. 엄마한테? 네. 그래서? 그리고, 아니, 그리고 제 꿈이 맞기는 해요. 그런 거는 아니 있어요. 봐봐. 그럼 내가 몇 개만 물어볼게. 아, 꿈은 당연히 예지몽이나 선몽을 꾸신다는 거잖아. 두 번째 뭐 보이거나 들리거나 한 거 있어? 아이, 그런 거는 그런 거는 없고. 네. 그러면 누가 뭐 나와가지고 방을 주거나 부채를 주거나 무슨과 관련된 꿈을 꾸거나 그런 거 없잖아. 네. 대한민국의 절반 이상은 신가물이다 엄마. 근데 그 신가물들 중에서도 무조건 첫 번째는 거의 대부분 선몽을 꾸던가 아니면은
뭐 예지몽을 꾼다라던가 아니면은 뭐 기억은 나지는 않지만 맨날 꿈을 그렇게 많이 꾸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우리나라의 무당이 엄청 많아지겠지? 어 그러니까 어 엄마가 그렇게 예지몽을 꾸고 선몽을 꾸고 한다고 해서 무당하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어 엄마 절대 무당에 그릇이 안 돼. 어 그냥 아 내가 남들보다 조금 특별한 능력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 꿈을 꾸시고 나서 좀 찝찝하다 싶으면 조심은 하셔야 돼. 그랬어. 어떤 꿈을 제일 많이 꾸셨어? 아 제가 이제 꿈을 꿀 때 안 좋은 게 우리 사촌이 여자가 많았었거든요. 큰 집에 그 언니들이나 뭐 동생들 보면은 꼭 우리 신랑이 술 먹고 늦게 오거나 이렇게 싸우게끔 되던지 뭐가 신경 쓰여서 항상 꿈자리가 지중소음은 아침에 일어나서 굵은 소금을 제가 바깥에다 뿌리거든요. 그리고 또 애기 앉는 꿈. 애기는 내가 애기를 걱정, 근심, 네, 네, 고민이잖아. 그런 거 보면 개꿈은 우리 신랑은 그렇게 술 먹고 늦게 오거나 뭐 그렇게 되고 개꿈 같은 거는 개꿈도 많이 꿔? 아니요. 개는 개 나오는 거 말씀하신 거죠? 어, 멍멍이.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없고요. 그러면. 그리고 또 꿈이 맞을 때는 우리 신랑이 직장 이제 붙었다 그럴 때는 어, 승진이나 다 꿈을 꿨어요. 다. 그거는 자꾸. 그래서 해몽집 보니까 어, 좋은 소식 올 거라고 그러더니 그렇게 오고. 근데 또 엄마가 꾸는 꿈 중에서는 해석이 안 되는 꿈도 한 번씩 있기 때문에 맞잖아. 네, 꿈 해몽창 나와도 해석이 안 되는 네. 꿈도 있거든? 그때는 엄마의 느낌을 많이 믿고 그냥 어 아니면 이런 데 무속인한테 의뢰를 하고 물어보고 하셔야 될 것 같아. 정말 처음 그 꿈이 해석은 안 되지만 찝찝할 경우에는 네. 그래서 아기 나오는 꿈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네. 제가 아기를 안거나 그리고 뭐 고양이도 그렇고 뭐 요물이라 그러고 뭐 사촌 동생 뭐 누나 다 여자들이면은 말이 맞고 이러잖아. 그러니까 싸울 수 있고 티격이 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겠지. 짐승들 나오는 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개꿈은 안 좋대 엄마. 개는 안 꿈. 개꿈은 영상, 뜬 영상, 귀신 꿈 이런 거고 아. 소는 조상이야. 어, 그래서 이런 거는 대충 몇 개 지식만 알고 있으면 그냥 꿈 해석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서 점집에 가가지고 뭐 귀신이 붙었다는 둥 아니면은 그 뭐야 뭐 무당하라는 둥 이러면 다 개소리야. 어? 얼굴에다가 돈 집어 던지고 나와. 아니 엄마 여기 앉아가지고 내장 보라고 못 봐. 맞잖아. 네, 그럼. 그렇죠. 아니 이렇게 멀쩡한 사람 보고 무슨 신을 받으라 그래. 신꽃이라는 자체 그 비용이 되게 비싸다? 네. 알지 엄마? 그렇대. 응.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야 돼? 너무나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요즘 같은 세상에. 그리고 또 엄마가 직업적으로 안정적이지가 않으니까 그 말이 혹해가지고 하려나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아니 겉보기에는 있지 엄마 사모님이야. 누가 엄마를 돈 없이 봐. 어? 맞잖아. 네. 맞아요. 그래도 이 배씨 아저씨한테 시집가가지고 고생 많이 하고 사셨네. 그래도 지금은 많이 낮은데 이 사람이 술 때문에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게 있어. 뭐 조금 뭐 다른 사람에 비해서 평균인에 비해서 뭐 심하게 많이 먹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한번 실패를 겪었던 사람이고 약간 조금 이렇게 표현을 잘 못하시는 분 같아. 여기 아빠를 보면 그래서 술 한 잔에 삭히고 놀르고 그러면서 술 기운에 자고 그런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근데 저도 술 기운에 자요. 똑같네 그럼 뭐 엄마랑. 아니 근데 저는 집에서 먹지. 집에서 그냥 잠이 안 오니까 먹고 자고 그게 습관이 된 것 같더라고. 이 일이 있고 나서 술을 먹고 괴로우니까 먹는 거죠. 자다 보니까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엄마 그럴 시간에 나는 무슨 일을 할까 일자리를 알아봐야겠다 뭐 골프웨어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한번 매장이든 알아보세요. 그런 데는 엄마 정도 되는 분들 많이 잘 직원으로 채용하잖아. 안 그래? 네. 괜찮아요. 앞으로는 괜찮아. 직업만 바꾸면 그리고 아빠가 집안을 일으키기에는 이제는 능력이 다 됐어. 그렇다고 지금 이 나이에 사업할 것도 아니고 네. 엄마도 마찬가지야. 내가 사업하고 싶어도 지금 누구 하나 나한테 10원 하나 갖다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원래는 엄마를 보면은 옷장사 내가게 하면서 하는 게 엄마한테 적성에 맞지만
아니면 그 직원으로라도 들어가고 인센 주는 데라도 들어가고 열심히 하고 노력하다 보면은 진급되고 뭐 옷가게에서도 매니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 봉급도 올라가지 뭐. 그렇게 하다 보면 괜찮아요. 아빠 건강은 괜찮거든? 근데 내년에, 그러니까 지금 봐봐라. 아빠가 지금 저질러 놓은 일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자꾸 지금 돈이 새어나가잖아. 어, 그러면서 아빠가 내년에 삼재를 그렇게 해서 땜하고 넘어가실 것 같아. 그러니까 어차피 나갔던 돈이고, 어차피 지금 나가야 될 돈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들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사람 목숨 잃으면 더 답이 없거든. 근데 지금 여기 편에 지금 상문 들어왔잖아.